아쉽게 됐네요.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. 아, 아프지 않지. 아, 잠깐만, 아쉽게 된 게 아니네 그럼. 출연료 대신에 밥을 사달라고 해서 밥 셔틀이 됐습니다 제가. 근데 이거 약간 불공평하다고 봐요. 왜냐면 이 새끼 밥값이 레전드로 나오기 때문에. 후달리냐? 난 후달린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처음 먹어서 기분이 좀 많이 좋네. 100개 빵이야? 100개, 100개 이상이야? 말이 100개지. 예, 그리고 예.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연어, 강어 뭐 먹으면 됩니다. 예. 드세요, 왜 안 드세요? 역시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. 예, 한 족 제안합니다. 백조 좀 드시면 돼요. 냠냠냠냠냠. 잠깐만, 이거 시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. 아, 저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맛만 보겠습니다. 오! 돈 아끼려고 머리 좀 썼네. 밥 먹고 오네. 어우, 맛있다. 연어. 너? 아웅. 잠깐만, 잠깐만. 이런 걸로 조작하면 안 됩니다. 인생문제 있어요? 맛있게 먹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돌아가는데 있잖냐. 물 막아 나오려고.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래. 나는 그거 먹어야겠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연어장 두 개 주세요. 이렇게 새우장 하나에 방어 하나에 황새치 뱃살 하나 주세요. 새끼 뭐야? 새우장 하나에 방어 하나에 화로 하나 주세요. 첫 끼인가요? 그럴 수도? 그럴 수도는 뭐야? 잠깐만, 주방 점검 하겠습니다. 네, 저 22개. 22개? 몇 분 지났지? 언제 10분 지났는데 22개는 미친놈아. 무슨 일이야? 아니, 이거 어디 가? 이거 나 어디 가? 아, 내 거 내 거. 삿대 먹고 썼네. 주방점 두 개, 연어 두 개, 방어 두 개 주세요. 어, 저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. 힙합님이 이렇게 드시던데. 왜 넌 먹방 유튜버 안 하냐? 나 치즈 새우 먹을래. 니 돈이야, 니 돈. 너가 100개 못 먹으면 니 돈이야? 계산 안 할 거야. 야, 출연료를 준다며. 출연료 가 그러니까 출연료로 준다고. 계산은 니가 하라고. 출연료가 나 1,000원 그건 아니지?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딜레이가 좀 크게 걸렸습니다. 엄마, 천천히 좀 물어. 먹고, 이게. 아, 먹기 편하게 세팅하는 거예요? 아, 잘 보이네. 여기, 여기 있다. 아니, 여기 지금 간구 났다니까요? 저 거야. 오, 계란초밥 두 개씩 나오네? 개꿀? 계란초밥만 시켜라. 한치 세 개, 광어 세 개, 그 새우간장 세 개 해주세요. 야, 그렇게 하면 아홉 개씩이네. 그렇게 몇 번만 시키면 끝나는데? 초밥이 복사가 된다고. 아, 편하네. 바쁘다, 바빠, 그치? 받는 것도 힘드네. 와. 놀 데가 없잖아, 말. 58개입니다. 아니, 끝났어요? 바로 손님이 오셨는데, 사장님이 안 받으셨습니다. 이번주. 드시나요? 네. 이만큼 모자라. 그러니까 이만큼 있다고 보네. 일단 세보겠습니다. 28개가 모자라네요. 모자랍네. 계산 이제 하시면 되고요. 제 것까지 해주세요. 그러면 한 8만 얼마 나왔겠네. 촬영 1시간 도와주고 8만 얼마 받아가는 게 이게 사람 수입입니까? 맨날 이렇게 달라고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냥. 87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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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, 사장님.